그 대한민국이 원하는 인재상이거든요. 지성 닮으셨어.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달에 옷값으로 얼마나 써요? 130, 150? 오, 예! 알아주면 편하게 될 수 있어. 우리 형은 또라이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솔로 나오면, 어? 잠깐만. 바로 나오나요? 예. 영수 씨. 자, 21기 영수. 여기 무슨 뭐 알프스 그런 느낌이 왔네. 전망대가 예술이네. 안녕하세요. 아, 그 아, 영수상 있네. 영수상, 광수상. 와, 보고 말해. 약간 배우 한상진 씨 느낌도 좀 있어. 아, 맞네. 예, 예. 한상진 형님. 어, 있다, 있다. 아이고. 영수네요. 안 어울리는데. 제일 큰 형이 우리 보통 영수였거든요. 네. 근데 되게 30대 뭐 한 초중반 같은데. 네. 되게 젊어 보이는데. 제가 이거 프로를 한 번도 안 봤어요. 안 보고 안 봤다고? 뭐 이런 거 아예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가서 뭐 하는지도 잘 몰라서. 5박 6일 합숙해요. 아, 5박 6일 합숙이요. 네. 네. 와가지고 이제 인터뷰하면서 아는 거야, 이 프로그램을? 찐이네, 찐이네. 근데 어떻게 신청했어? 주변에서 신청했나 보지. 아, 근데 그 막 기사나 뭐 이런 거 보니까 거기 나오셨던 분들이 대외적으로 다른 활동들도 막 하시더라고요. 아, 뭐 이렇게 인플루언서처럼?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목적이면 사실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두려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냥 제 짝을 찾겠다라는 거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진부한 말일 수도 있는데 사람의 이 진정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내려놔야겠다 싶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나이를 먹으면서 내가 너무 다 재고 막 이랬던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 좀 내려놓고 편하게 내 마음 가는 대로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어요. 네, 한 명만 찍으면 됩니다. 진짜 진정한 사랑 한 명을 찾으러 왔다. 어떤 프로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 대한민국이 원하는 인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재상? 남중, 남고, 공대, 군대 열심히 잘 공부해서 취업 잘 되는 대학 가가지고 졸업 그 해서 좋은 회사 가고 대한민국에서 이보다 성실하게 살 수 없는 그 커리큘럼을 저는 잘 따라왔다. 입장에서는 고민할 수 있는 옵션이 저밖에 없지 않나? 자신감이 있구나. 그분이 3일차. 뭐야? 아니 근데 왜 질투가 생기냐? 뭐라고? 아니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뭐 한 것도 없는데 왜 그 사람한테 질투를 느껴야 돼? 아, 누가 있었군요. 아, 나는 근데 그거에 그냥 넘어간 거. 넘어갔다. 그냥 그 약간 이렇게 된 거 같거든요. 거기서 탁 넘어갔고. 근데 그날 나는 그냥 끝났어 그냥. 거기서 그냥 확정됐어 그냥. 아, 이게 사람이 변하는 과정입니다. 네. 네, 전문용어 진화 과정이라고 하죠. 네. 좋아요? 아, 네, 좋아요. 좋아합니다. 진짜 좋아합니다. 와, 내려놨네. 찾았네. 찾았다 이거지, 예. 솔로나라가 또 궁금하네요. 자, 영호. 영호님. 날씬해 보이는데. 아, 예. 예. 진짜 깔끔하시네. 네. 잘생기셨어요. 네, 잘생겼어요. 깔끔하게 생기셨다. 그래, 깔끔한게 맞네. 네. 군더더기 없이 의상부터 헤어스타일까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영호님이시네요. 네. 영수님이세요? 아, 네. 저랑 옷이 옷 스타일이 비슷해요. 네. 그렇죠.
약간 그 좀 성격도 남자다우실 것 같아요. 저요? 네. 아닙니다. 저 여성스럽습니다. 먼저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 영수님이 이렇게 오세요 하고 다정하게 해주셔서 뭔가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아 제가 뭔가 마음이 편안하네요. 영수님이 먼저 이렇게 계셔서. 라이벌로 안 느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일단 그거는 나중에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지? 지성 닮고 있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진. 너무 멀리 소리야. 갔다. 아, 펌프를 너무 넣어주네. 아, 지성 씨랑 비교를 하다니. 그런 소리 많이 들으세요? 아니요. 우리 영훈님 약간 지성 같은 느낌. 아, 감사합니다. 현빈, 현빈. 아, 왜 그러세요? 아유, 왜 그래? 전 국민의 질타를 받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그 젊어 보이시고 미남이신 것 같아요. 이거 말한다고 저. 아, 그러진 않고 정말 정말 피부가 좀 좋으셔서. 네. 안 PD님한테 좀 칭찬하는 거야? 잘생기셨다고? 저 사람 영업직이야. 내가 보니까 제약회사 영업직 한 7년 차야. 칭찬 기가 막히게 하네. 외모 같은 거 많이 봐요? 좀 안 보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는 편입니다. 외적으로는 좀 약간 하얀 분을 좀 선호하는 것 같고 보면은 대부분 좀 저랑 닮았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결국 네. 지나고 나면은 나이 여자 나이는요? 가능하면은 저보다 이제 어린 분을 선호하긴 하는데 네. 근데 저보다 그래도 한 두 살 정도? 연상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살 연상까지는 괜찮고요. 네. 여사친이 없으세요? 네, 저는 여사친 없습니다. 한 명도요? 없습니다. 왜요? 여사친 없어? 한 명도? 굳이 제 여자친구가 아니고 제 와이프가 아닌 분들이랑 이렇게 뭐 잘 모이거나 사담을 하거나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원칙을 딱 세운 분들이 계시지. 저는 보수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성향이라 일탈해 본 적 있어요? 일탈이라 하시면은 뭐 이렇게 부모님 속썩였거나 아 한 번도 없습니다. 부모님 속썩일 정도의 일탈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 생활로 따지면 너무 바른 생활인데? 그래도 항상 저는 제가 정해놓은 길 안에서는 스스로 설정해놓은 바운더리 안에서는 벗어나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 언제부터 그랬던 거예요? 유소년부터 좀 가치관이 확립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초등학교 때부터도 뭐 항상 좀 잘하려고 했었고 모든 면에서 또 잘함에서 오는 그런 칭찬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저 스스로의 자존감도 많이 올라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와 이 사람도 의사 아니야? 아 의사는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의사분들이 보통 루틴대로 가잖아요. 이제 다른 분 오시나 보다. 뭐야? 자 우리 영식입니다. 영식 씨. 영식. 오, 좀 특이한 정장이다, 혜나야. 어? 오! 오, 광수 쪽인데. 인상은 광수 쪽인데. 바지 단도 줄이다 말았는데. 가만 있어봐. 아니, 저기 오묘한 패션이야. 저기 있어. 멋있어. 있지, 있지, 있지. 저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지금 아빠 정장이 아니라 네. 뭔가 있어. 아, 영식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쪽, 이쪽. 이쪽으로 오십시오. 전혀 예상도 못했던 당황스러우시죠? 저 뛰시면 돼요. 맞을 것 같은데? 아 궁금합니다 영식 씨. 아 궁금하다 캐릭터 궁금하다. 이거 안 풀리는데? 도와드릴까? 그거 잘 안 풀리죠? 왜? 네. 둘이 뭐 하는 거야? 아 뭔가 불길한데? 입자가 너무 꼬여있네. 잠깐만 나 가위 있나? 그래 지금 가위를 끊을 정도예요? 아 뭔가 불길한 복선이 있는 것 같은데. 불길하시다네. 자 어쨌건 독자를 떼었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식. 패션이 독특하다. 향수 냄새 되게 좋네요. 아 진짜요? 네. 멋있어. 준비했습니다. 이거 하나씩 하실래요? 네. 저 안 그래도 입이 말라서 감사합니다. 저 두 개 가능할까요?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저도 막 브리마켓 전 빼고.
아, 점 빼셨어요? 네, 얼굴에 아, 점이 좀... 엄청 많아서 점 빼고. 아, 나도 좀 뺄 걸 그랬네. 패션 쪽에 관심이 좀 있으신 아, 있어, 것 같아. 있어, 있어. 신경 쓰고 오신 거 아니에요? 아, 예, 오늘 그냥 한 벌 쭉 샀어요. 아. 사고 오늘 저 거의 캐리어 3개 갖고 왔어요. 3개요? 신발 캐리어, 옷 캐리어, 그리고 아우터는 캐리어 말고 그 입자. 옷이 좀 옷을 좋아하는 것 같아. 지금 그러면 옷은 좀 딱 오늘 이 면접에 좀 준비를 해야겠다 하고 오신 거예요? 네, 생각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 예, 예, 예. 아, 예. 예. 와, 트위드 입는 남자면 내가 보기엔 옷도 관심 많은 거야. 보니까 나는 솔로 여성분들이 자기 소개할 때 거의 다 트위드 자켓을 입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남자지만 트위드 자켓을 한번 입고 와봤습니다. 아, 그러면 한 달에 옷값으로 얼마나 써요? 한 달에 한 100... 한 달에? 30, 150? 최근에 매번? 170만 원짜리 코트랑 패딩 두 개. 아, 근데 이건 직업 아니면 이쪽으로 못 쓰는데. 그렇지, 그렇지. 아, 패션 쪽 디자이너 아니야?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어떤 여자 좋아하세요? CC도 안 해보셨다고 하니까. 네. 저는 좀 아담한데 비율 좋은 분, 외형적인 거는. 근데 만나본 적은 없는데 스타일이 좋은 분한테 확실히 그 스타일. 아, 본인이 패션 좋아하니까. 되게 가정에서 사랑받고 자라는 사람한테 많이 끌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향적인 거는 좀 똑똑한 사람, 기자라든가 뭐 변호사라든가 좀 그런 서비스직이나 좀 약간 운동 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제 안 맞는 것 같다. 그래도 좀 공부해야 되고 사회현상 이런 거에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되는 직업, 문화현상 이런 거에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되는 직업인 분들하고 더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말도 잘 문화에 이게 예술 쪽이야. 여자 만날 때는 어떠세요? 뭐 까칠해요? 아니면은 대부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좋은 이유는 딴 사람들한테는 다 까칠한데 자기한테만 자상해서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뭐 최대한 자상하려고 하고 좀 재밌으려고 하고 최대한 맞춰주려고 합니다. 회사 사람들은 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다는 걸 믿지는 않더라고요. 누군가한테 되게 부드럽게 대한다는 걸 믿지는 않는 거예요. 네, 제가 뭐 자상한 사람이라거나 좀 또 만나는 사람한테는 고집을 되게 꺾는다는 거를 주변 사람들 잘 안 믿더라고요. 꺾을 때 꺾는다. 아, 근데 여자분들 오시기 힘들겠다. 굳으시면서. 그렇죠. 여기 또 흙이더라고요. 정말. 내려올 때.